오늘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 기자회견은 의원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족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서입니다. 함께하신 분들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전국유족회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정명호 전국유족회 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명문희 윤리분과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청양유족회 부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최동임 충북오창유족회 총무님이시고 여성회원님이십니다. 이윤달 충남 태안유족회 회원 함께하셨습니다. 전영수 충남 태안유족회 회원 함께하셨습니다. 최영희 전남 영암유족회 회원이시자 사무국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김보경 전국유족회 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유족회 회장 김보경입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50년 한국전쟁 전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113만 명이 집단 학살되었습니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과거사법조차 없는 상태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에 차질이 발생하여 많은 유족들이 명예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유족회는 이러한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의 제1소위원회 계류되어 있는 12건의 발의안을 조속히 제정하달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는 2005년 노무현 정권 이후 과거사법 개정률 국회의원이 협조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통과 단계에서는 누더기법으로 변질되어 통과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113만 명의 국가공권력으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사건을 역사 교과서에 한 줄도 등재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유를 부르짖는 민주국가입니까? 정부와 국회의원님께 강력하게 묻고자 합니다. 이상은 말씀드리고 정명호 부회장님께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1960년도 10월 21일 날 우리 전국유족회가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호문을 먼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 1950년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정권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양민을 아무 법적 조치 없이 113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남한 인구의 5%에 해당하는 희생자 수입니다. 이 자리에 총회에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우리 이 유족 선배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총회 장소에서 아버지 학살에 분노하며 구호를 외치면서 통곡하고 오열하였다는 우리 선배님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전국유족회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부당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113만 명에 달하는 부모 형제가 학살당해야만 했던 유족들이 1960년 10월 20일 뜻을 모아 창립한 유족들의 유일한 단체입니다. 1960년 제4대 국회에서 양민 학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역사적인 첫 번째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 쿠데타로 인해 전면 무산되는 우를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과정이 있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2010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시킨 바 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받지 못한 유가족들의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5월 20일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전국유족회는 올바른 과거사법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일념하에 21대 국회에서 총 12건의 관련 법안을 여야 의원 명의로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되어 있다.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멸 시에 관한 특례 조항, 보상심의위원회 신설, 유해의 조사 발굴,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조사기간 연장 조항 등이나 이마저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전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법안 통과 및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할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부적 사정이라는 이유로 제 역할을 방기한 채 어떠한 업무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 110여 개 관련 유족회의 유가족들은 이미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다수로 지난 73년간의 해묵은 과거사의 해결 의지가 없는 정부와 국회를 원망하며 속절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진정 유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야만을 기다리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만 문제 해결이 앞장설 것인가?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을 우롱하는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전국유족회는 113만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와 완전한 과거사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조속한 법안 통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져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남기지 않고 진실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일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역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에서 국회를 향해 경고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게 받아안겠습니다. 20대 국회 부족했던 법안 통과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국민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고 우리 역사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